안녕하세요. 고다아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자리를 비운 점에 대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무엇 때문에 무슨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게임 중계소 녹화가 끝날 때쯤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기 때문에 한번 찾아뵈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어제 저녁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게임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합한지 옳은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1년 가까이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지금도 매일 새롭게 배워나가고 있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숙한 헤매는 듯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세워놓고 지키려고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일과 채널 운영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어를 쓰기에는 부족함이 많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바뀔지 모르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비운 동안 채널의 상황을 보니 적지 않은 분들이 상황을 모르시는 문제도 발생했었고 이번에 의사 전달 부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며 앞으로 능숙하게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안 채널에는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을 것이고 않을 예정이며 내일 게임 중계소와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채널의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모두 즐거움이 함께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